네, 경제판 돋보기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7월이기 때문에 네. 또 상반기 시장 리뷰도 해보고 하반기도 그렇죠. 조금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네. 코스피가 22%가 빠졌고 코스닥은 그렇죠. 28%가 넘게 빠졌는데 지수 자체가 사실 그 정도로 빠진 건 정말 암울한 거거든요.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렇죠. 네, 상반기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 곳곳에 들리는 소리가 한숨 소리뿐이다. 아, 그죠.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진짜 다들 그렇게 체감들을 하고 계세요. 뭐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수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이 2년 4개월 만에 최저예요. 2년 4개월 만에 최저고 그 이야기는 이 코로나 국면을 관통하면서 높아졌던 투자 의욕이 꺾여버렸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코스피 지수는 상반기 기준만 놓고 보면 32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시뿐만이 아니죠. 세계 정시가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내 정시가 급락하니까 그래 좀 기다려봐 이런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거죠. 이탈해서 뭐 가상 예금으로 갔지만 뭐 루나 테라 더 뭐 정말 폭망을 냈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아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로 멘붕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대체적으로 그래도 좀 증시로 좀 돌아올 자금이 있다. 투자 여력이 있다는 게 증시 대기 자금이 투자자 예탁금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좀 빚을 내서 할 수 있다. 신용 투자. 그만큼 증시 전망이 밝다면 신용 투자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 줄었어요. 그만큼 지금 3분기, 4분기도 아, 이렇게 되면 심상치 않다. 상당히 투자 의욕이 많이 끊겨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수를 전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의미하지만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요 정도까지는 조금 빠질 수 있다라는 뭐 증권사의 전망치 정도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걸 아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권사들이 전망치를 낸 것을 종합한 수치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반기를 뭐 한 2,300에서 2,800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2,288에서 2,763까지다. 이게 아주 구체적인 수치가 이제 평균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요약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한 2,300에서 한 2,800 정도 갈 거다. 그 이야기는 막 우리가 3,200, 3,300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때의 생각은 머릿속에서 일단 지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하단은 한 2,200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좀 이런저런 지수를 분석을 해보면 국제 정세에 따라서 2000대 초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을 전 배제할 수 없다. 왜? 하반기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도 얼마만큼 새 정부가 풀릴지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수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심각한 상태 될 수밖에 없다. 기업 실적도 또 악화돼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요인이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인플레 현상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렇죠. 이런 현상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선까지 빠진다면 사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업의 실적 추정치도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의 문제는 경기 침체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업 실적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 더 하단이 뚫릴 수 있다는 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제 실적이 발표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정말 악각 소리가 환호의 소리였어요. 그죠. 와, 어닝 서프라이즈. 이럴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다. 지금 상장사 10곳 중에서 3곳 정도가 2분기 영업이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예측되고 있는 전망치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측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어? 이 회사도 그래? 아니, 이 회사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LG전자, 현대모비스, 포스코홀딩스, 삼바, 삼성바이오, NHN, W게임즈, 아모레퍼시픽, 아니 이거 리오프닝주 아니야? 호텔신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마트 리오프닝이고 이제 사람들이 뭐 구매를 많이 하는데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롯데 케미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망치니까 발표가 되면 상당히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화들짝 놀라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적이 좋지 않으면 뭐가 또 있냐면 내년에 배당도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이 짭짤했다, 쏠쏠했다 이러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상당히 하반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 어떤 산업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LG 화학도 그렇지만 LG전자도 심상치 않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LG전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반대는 뭡니까? 어닝 쇼크예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 좀 낙관적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어딘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시장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공포를 가지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럴 때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라는 말이 아니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또 내년의 수익률이 달라질 건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역시나 삼성전자도 경기 침체는 피해갈 수 없어요. 수요가 꺾이니까. 그렇죠. 실적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와 비반도체를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LG전자는 반도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전이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휴대폰 모바일 사업도 LG전자가 접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니 뭐 100인치 LED TV 사고 OLED TV 사고 이렇게 해야 이제 경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우리가 뭐 8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를 했는데 지금 5만 전자 상황이에요. 삼전이. 그럼 뭐냐? 반도체로는 지탱을 해나가고 있다. 전체 실적은 호조세이지만 추세는 꺾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D램 가격이 살짝 내려와요. 그죠. 그러니까 D램이 주력인데 D램이 내려오는 것이 이제 삼전은 부담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전 세계적인 인플레나 중국이 지금 상하이도 그렇고 베이징도 그렇고 뭐 얼마 전까지 봉쇄가 됐잖아요. 그죠. 그 인구 천만이 넘는 도시들이 봉쇄가 되는 것도 삼성에는 가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원자재 가격이나 물류비 등 비용 상승으로 이익률은 하향됐다고 볼 수 있는데 뭔지는 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바꿀까?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폴더나 플립폰으로 바꿀까? 에이 뭐 그냥 쓰지 쓰던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쁘지가 않은데 요즘 또 스마트폰 상태가 발전될 만큼 발전됐기 때문에 접거나 펼치는 것 외에는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 가전도 그렇고 매출, 경기 둔화 여파로 삼전이 비반도체 부분의 타격 그리고 D램 가격도 살짝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D램 가격과 연동이 돼서 삼성전자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반대로 유가가 올라서 정제 마진이 강세고 그렇죠. 뭐 에너지 섹터 자체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이 와중에서도 실적이 괜찮은 업종은 좀 어디를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웃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기업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고유가 인플레 국면에서 오히려 수혜를 입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정유나 그다음에 음식료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 이제 우리 거의 코로나 쪽이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S오일, 유가급 등의 수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이제 프리미엄 폰은 수요가 증가돼요. 아주 비싼 거. 그럼 여기에 기술을 더하고 있는 것이 LG 이노텍이거든요. 실적 상승 전망이 나요. 그러니까 이 LG 그룹 내에서도 LG전자나 LG화학은 좀 힘들어지지만 LG이노텍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틈새 시장을 잘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물 운송이 괜찮았으니까 대한항공, 오리온, 음식료죠. 이수페타시, 기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나 대덕전자도 실적 전망치가 높기 때문에 뭐 대덕전자는 항상 또 그래왔어요. 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기판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좀 유념을 또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뭐 기판 기업들은 최근에 역사적 저점을 다시 한번 좀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보들이 굉장히 잘 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글로벌적인 추세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우리 증시도 사실은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OCI가 대표적인 기업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반기에 좀 눈여겨볼 때가 아니 기름값도 오르고 고유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장기화된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 세계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날씨가 이제 불구덩이더군요. 불구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네. 에어컨 매일 에어컨 켜시죠. 네, 그렇죠. 에어컨 안 켤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에너지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기업인 OCI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주가만 놓고 봤을 때 70%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OCI도 상당히 주목을 예전에 우리가 이 OCI가 명칭이 바뀌기 전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왔지만 특히 이제 폴리실리콘 쪽에는 상당히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태양광 붐이 일어나고 있죠. 요즘에 각 가정마다 미국 같은 데도 태양광 판을 설치한다 그래요. 그러면 미국의 또 중국 신장 원자재 수입 금지한다. 그 이야기는 폴리실리콘 시장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길이 더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OCI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도 괜찮은 거죠. 태양광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고 또 고유가 가고 있는 상황에 태양광 발전이 부각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의 하나 솔루션도 지금 그래서 2분기 실적 전망이 괜찮다.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신재생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또 스마트 그리드. 왜? 전기요금 올라가니까 우리가 뭐 1,000원, 2,000원 올라간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몰라도 그 1,000원, 2,000원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절전하고 좀 더 전기를 좀 아낄 수 있는 스마트. 요즘에 그래서 에어컨도 예약해놓고 이렇게 1시간, 2시간 정도 가동하고 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때 작동될 수 있는 게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 쪽도 그래 앞으로 이쪽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그 관련된 기술 중에서 제일 선도돼 있는 업체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최근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에너지 전환의 시대다라는 그렇죠. 걸 조금 저희가 진짜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업종은 좀 계속 갈까요? 계속한다.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관련된 이 신재생 에너지 펀드를 보면 국내 주식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도 올라가는데 그 추세가 이제 좀 끊겼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끊겼다가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이제 고유가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EU가 이 기름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항상 부족한 국가들이잖아요. 네. EU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상향하겠다. 입법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유럽의 개별 국가, 독일, 또 뭐 프랑스, 또 핀란드, 또 이런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이 끝났다. 아 그럼 괜찮겠구나. 이제는 뭐 유가 걱정 없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글로벌 에너지 자립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러시아에 의존하다가는 경유가불로 갔죠. 우리 요소수 대란도 겪었잖아요. 이건 아니다. 에너지는 또 관련된 건 자립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국내도 잘 보셔야 됩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에서 25%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지금 임기가 이제 2027년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신재생 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또 뭐 지금은 너무 고점까지 올라갔지만 2차 배터리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가가 매수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노려서 아 그래 이 기업은 10년, 20년 성장할 기업이야. 여기다 투자하시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치랑 경제랑 정말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시장은 좋지 않았고 앞으로 하반기까지 어닝쇼크가 나올 기업들은 많지만은 신재생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 업종은 간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